1억 부클럽 상업적으로 가장 성공한 만화가 드래곤볼의 저자 만신의 후계자 천재 만화를 문화로 만든 만화가 그 어떤 수식어로도 감히 대체할 수 없는 소년 만화의 아버지 토리야마 아키라 선생님에 대한 풍을 준비해봤나이다. 별이 되어버린 만화의 신을 주모하며 토리야마 아키라의 모든 것을 알아보는 작가 개론 풍을 읊어보겠나이다. 만화인의 명사 서당케 피아이꾼 한량 총수입니다. 과거 해적판 시절 일본 이름이 그대로 번역된 탓에 조선명이라는 애칭으로도 불리는 토리야마 아키라 센세는 1955년 나고야 아이치현에서 출생했으며 고향을 떠난 걸 무척 싫어했기에 일평생 고향에서 사셨던 걸로 추정됩니다. 꼬꼬마 시절 토리야마 센세는 그림 그리는 것과 만화 애니를 좋아했었지만 정작 학창시절에는 드라마와 영화로 관심을 옮겼었다고 합니다. 이후 고등학교는 공업고등학교 디자인과에 진학해서 만화 연구 동호회 회장까지 하지만 정작 이때까지도 만화를 그리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졸업 후에는 단순히 그림을 그리고 싶은 마음에 광고업체 디자이너로 일했지만 지각도 자주 하고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어서 2년 조금 넘게 다니다가 23살 무렵 별 대책 없이 폭풍 퇴사. 퇴사 후 1년간은 알바로 일러 작업을 하였지만 그 뒤부터는 아무런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부모님 집에 얹혀 살던 중 우연히 카페에서 보게 된 소년 매거진 신인상 공모전을 보고 상금 50만원 입수를 위해 생전 처음 만화를 그리지만 입상에 실패. 오기가 생겨서 주간 소년 점프에도 투고해보지만 또 달라. 하지만 점프 편집자 토리시마는 토리야마의 재능을 알아보고 자네 원고 더 있나? 재능 있으니까 좀만 더 그려봐라 라는 말을 전했고 그때부터 토리야마 센세는 1년 동안 500장 이상 원고 폐기를 당한 끝에 1978년 단편작 원더 아일랜드 로 데뷔에 성공하게 되죠. 물론 데뷔작은 인기순위 꼴찌를 기록하긴 하지만요. 그렇게 만화가가 될 생각도 없던 원고료만 날먹하려던 신인작가는 만화가가 됩니다. 그 이후로 대놓고 편집자가 눈앞에서 원고 갈갈갈 해버리는 치욕을 감수하며 작품활동 이어가던 중 개그만화 닥터슬럼프의 초대박으로 초대만신 데지카 오사무조차 달성하지 못한 일본 납세자 순위 10위권에 드는 만화가로 거듭나게 되었고 이후 소재 고갈 끝으로 닥터슬럼프 연재를 겨우겨우 끝내면서 편해질 줄 알았지만 편집부의 압박으로 인해 곧장 신작을 내야 했던 토리야마 센세는 예전에 호평받았던 단편작 기룡소년을 매차쿠차 수정하여 드래곤볼을 연재하게 되었고 그렇게 만화 역사상 전무후무한 명작을 탄생시키죠. 하지만 드래곤볼의 억지 장기화로 인해 만력을 하얗게 불태운 토리야마 센세는 이후에는 장편작을 따로 연재하지 않고 특별한 요청이 있을 때면 단편작을 그리는 방식으로만 만화 작업을 진행하였고 후에는 일본 국민 RPG 게임 드래곤 퀘스트 시리즈 원화 디자인 작업 같은 게임 원화가로 활동하는 듯 45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다채로운 창작 활동을 이어가시던 중 급성 경막 하혈종으로 인해 2024년 3월 1일 향년 68세의 나이에 영면에 드시게 됩니다. 지금의 토리야마 센세를 만들어준 첫 번째 대표작 닥터 슬럼프에 대해서도 짧게 얘기해보죠. 천재 발명가 노리마키 센베 그리고 센베 박사가 만든 귀염둥이 로봇 소녀 노리마키 아라레 아리 이 두 사람이 펭귄 마을 주민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발생하는 유쾌한 일상을 그린 코미디 만화 닥터 슬럼프. 토리야마를 망치러 온 토리야마의 구원자 초대 편집자 토리시마가 뭐 여자애를 주인공으로 그려봐라 라는 말에 토리야마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일단 시키니까 아라레를 그렸지만 아저씨의 정석인 센베 박사 주인공을 삼았지만 곧장 아라레가 미친 인기를 끌게 되자 결국 편집자를 인정하고 아라레를 주인공으로 그려나가게 된 것이 바로 닥터 슬럼프죠. 만화방을 가고 투니버스를 보고 자란 세대라면 모르는 이가 없는 그야말로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명작이었으며 동시에 당시 만화를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으로 올려놓은 혁신적인 작품입니다. 아무리 토리야마 센세 작품이라도 코미디 분인데 혁신은 너무 억바 아닌 억바가 아닌 이유에 대해 정리해드리죠. 우선 주목해야 할 건 닥터 슬럼프가 80년 1월에 연재 시작한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전 후 소년 점프 표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극하체로 획일화되어 있죠. 그리고 바로 다음 호에 실린 닥터 슬럼프의 첫 표지를 보시면 바로 작화에서부터 시대를 앞서나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당시에도 이런 그림체가 전무했던 건 아니지만 소년지에서 그것도 개그 장르에서 이 정도의 그림 디테일과 캐릭터 디자인에서 만력을 뽐내는 작가는 없었습니다. 이미 이때부터 기존 만화와 괴를 달리하는 작화 실력을 바탕으로 그려낸 말괄량의 로봇소녀 아라레는 단숨에 일본 최고 인기캐로 급부상했고 단행본 누적 발행 3,000만부를 돌파했으며 애니는 평균 시청률 23.8% 최고 시청률 38.1%의 대기록을 달성해내죠. 극하체가 아니어도 흥행할 수 있다는 게임 체인저 선구자로서의 역할 출판사를 견인하는 수준의 매출을 달성하며 장르의 한계를 뛰어넘는 인기 실현 그리고 이 흥행을 바탕으로 후속작의 무조건적인 애니메이션화를 약속받은 덕분에 초반 흥행 부진으로 가벼운 모험을 해서 연중당할 뻔한 드래곤볼을 지금의 소년 만화 명작으로 만드는 데 기여한 것 등 단순 재미와 작품성을 떠나 작품 내외적으로 정말 의미가 깊은
만화입니다. 무엇보다 토리야마 센세는 고작 25살의 어린 나이에 첫 장편 연재작 닥터슬럼프 하나로 일본 고액 납세작 탑10에 들면서 자신이 2년 안에 성공 못하면 만화가를 접겠다는 부모님한테 선언한 약속을 역대급 흥행을 기록하며 실제로 2년 만에 약속도 지켰으니 토리야마 아키야 스스로한테도 아마 가장 뜻깊은 작품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하지만 이보다 중요한 건 토리야마 센세가 정말 만화를 그리는 걸 즐기고 있다는 마음이 엿보인다는 것입니다. 토리야마가 만화를 통해 전하고자 했던 유일한 메시지 오라 그에 걸맞는 가벼운 일상 개그들로만 가득 채워져 있고 또 그 안에는 그가 사랑하는 신박한 메카닉 발명품들이 가득하죠. 그러다 보니 진압으로 한컷 한컷 작가가 정말 이 만화를 좋아해서 열과성을 다해서 열심히 그리고 있구나 하는 그 마음을 독자로서 느낄 수 있게 더욱 사랑스러운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깊은 산속 홀로 살아가던 소년 손오공이 부르마를 만나 소원을 이뤄주는 7개의 신비한 구슬 드래곤볼을 모으기 위한 여정을 그린 소년 만화 드래곤볼. 1984년부터 1995년까지 약 12년 동안 연재되었던 부르의 명작 드래곤볼은 토리야마 아키라를 세계적인 거장 소년 만화의 아버지로 만들어냈습니다. 편집부의 협박에 의해 3개월 만에 닥터 슬럼프 그 작품을 내야 했던 토리야마 선생은 과거 쿵푸를 보고 가볍게 그렸던 기룡소년을 기반으로 쿵푸, 성룡, 서유기를 섞어 만든 드래곤볼을 세상에 선보입니다. 레드리본과 천하제일 무도의 별을 거치면서 모험극에서 배틀물로 본격적으로 전환되었으며 이후부터는 스케일이 범우주적으로 확대되어 지금도 최고의 악당을 꼽히는 베지터와 사이어인들이 등장하고 포부스 선정, 최고의 상사, 프리저의 등장과 초사이어인 각성 그리고 또 레드리본으로 잊지 않고 인조인간까지 재등장시킨 걸로도 모자라 동시에 반전의 셀 게임도 진행했으며 이후에 과연 이보다 더한 빌런이 등장할 수 있을까 싶었지만 마인부우라는 역대급 최강 빌런까지 선보이는 것으로 완결이 납니다. 사실 드래곤볼은 닥터 슬럼프와 달리 초반에 너무 인기가 없어서 조기 출하당했어야 했지만 이전에 점프가 애니화를 약속해놨기 때문에 편집부가 흥행을 위해 배틀물로 노선을 틀으라고 하면서부터 흥행의 성공. 이처럼 만화 자체도 소년 만화 같은 성장을 한 관련 비하인드 스토리는 물론 드볼이 만화사에 미친 영향이나 여전히 드볼 IP로 조단위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는 등의 업적은 3일 밤낮을 떠들어지기도 끝이 없으니 짧게 요약해보자면 드볼은 당시 전세계 소년들에게 에네르기파를 외치게 했던 청춘이었으며 만화를 문화의 영역으로 올려놓은 만화 그 이상의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원고료만 받고 만화를 그만두려던 프로는 시린 만화가를 만화의 신으로 등극시킨 명작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작화의 신에서 한번 설명드린 적 있으니 화풍은 특장점만 짧게 짚어보겠나이다. 시간을 초월한 세련된 디자인, 궁극의 정교함이나 바로 단순함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듯 개성 강한 눈매로 시선을 사로잡는 토리야마가 디자인한 캐릭터들은 인간, 동물, 수인, 괴물, 메카닉까지 그 종류와 관계없이 각 개체 특성에 맞춰 배나 만으로 완벽한 인체 비율에 맞춰 그려졌기에 입체적이면서도 당장이라도 살아 움직일 것 같은 생동감을 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죠. 사실 캐릭 외형보다도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고평가받는 부분은 바로 만화에 등장하는 사소한 발명품 특히 메카닉들입니다. 도저히 80, 90년대에 그려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지금보다 미래에 쓰여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의 토리야마의 색채로 물들여진 정밀하게 묘사된 독창적인 메카닉들을 보고 있노라며 그가 메카닉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또 얼마나 시대를 앞서갔는지를 느낄 수 있죠. 특히나 디자이너 출신답게 밀도 높은 배경과 자잘한 사물 묘사들도 난잡하거나 조잡한 느낌 없이 깔끔하게 표현해낸 덕분에 그가 창조한 세계에 더욱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진화하는 작가력, 토리야마 정도의 작가 실력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다는 건 믿기 힘든 일이지만 토리야마는 만신답게 하니까 되던데 를 보여주죠. 비교적 정적인 개그물 닥터 슬럼프에서 보여줬던 기존 연출을 탈피하며 드래곤볼에서는 액션물에 걸맞게 역동적이면서도 시원한 그림체로 진화 그리고 스케일이 커짐에 따라 카리스마 있는 스타일로 컨셉 변화시키는 등 셀 완전체만큼이나 충격적인 작화의 진화를 보여줬죠. 당장 작고 귀엽고 동글동글한 오공이 어느덧 다부진 청년으로 성장한 그 차이만 놓고 봐도 크게 상황과 장면에 가장 어울리는 그림만을 그린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일례로 작품이 장기화될수록 인물의 전투력이 상승하고 기술이 복잡해지면서 필연적으로 밀도 높은 그림들이 늘어나 컷이 지저분해지기 마련인데 토리야마는 그 쿠바노로 가서도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고 시원시원한 섬세한 절제된 펜선으로 고도화된 기술들을 가독성 해친 일 없이 보여주는데 보면 볼수록 그저 감탄만 나올 뿐입니다. 만화 문법을 만들어낸 경지에 이른 컷 연출 마지막으로 아직까지 그 어떤 만화가도 범접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토리야마식 미친 컷 연출. 토리야마는 독자의 시선에 따라 행동의 시간 순서에 따라 인물 이동, 말 풍선 변화, 효과 강조선들을 활용하여 프레임을 연출합니다. 역 Z자를 활용한 명쾌한 극의 전개, 상황이 대치되거나 반정되는 등 특정 상황에서는 컷을 도치하면서 보여주는 다채로운 컷 연출은 왜 아직도 만화 지망생들이
드보를 연구하며 만화를 그리는지를, 왜 올드 팬들이 아직까지도 드보를 최고의 만화를 꼽는지를 절로 실감할 수 있을 정도로 정점에 도달한 컷 연출력의 소유자입니다. 고로 화풍에 대해 요약하자면, 토리야마보다 그림을 잘 그리는 만화가는 있을 수 있지만 토리야마보다 만화를 잘 그리는 만화가는 없다는 말에 절로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만화는 예술을 그리기 위해 태어난 압도적인 작가 실력이라고 볼 수 있죠. 이제는 작신에서 미처 설명드리지 못했던 작품 성향에 대해서도 짧게 알아보죠. 토리야마 센세 작품의 특징은 우선 설정도 주제도 가볍다는 겁니다. 드디어 미치신 건가요, 미친 새끼님? 글! 작품의 장르와 상관없이 편하게 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닥터 슬럼프의 경우 보통 옴니버스식 구성이다 보니 그렇다 치는데, 드보는 소년 만화지만 요즘처럼 긴 서사 구조를 지닌 만화들과는 달리 피콜로, 프리저, 셀, 부우편까지 어느 기점부터 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장편이지만 진입장벽이 낮다는 것이죠. 이런 게 가능한 이유는 일단 토리야마 선생이 그 후반까지 플러스 세밀하게 설정을 짜놓고 작품을 그리는 타입이 아닌 것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일례로 닥터 슬럼프부터 드래곤볼까지 주요 캐릭터의 이름만 놓고 봐도 한없이 가볍지만 또 이상하게 진지한 분위기에도 어울리는 것을 보면 그냥 스토리텔링 능력까지도 타고난 재능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걸 떠나서 지구를 위해 싸우는 사이아인이라는 뽕마치니는 강견하면서도 매력적인 설정은 일관되게 유지하면서도 캐릭터들의 성격을 200% 맛있게 살려내 짧고 간결한 대사들과 필요한 경우에만 적재적소에 사용되는 상황 설명들을 배치했기에 주요 복선이나 과거 설정 따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도 가볍게 즐길 수 있죠. 독자를 위한 만화가라는 말이 유독 토리야마 선생한테 따라붙는 이유가 있습니다. 의외로 달달한 사랑 얘기가 없습니다. 부르마, 베지터의 사랑이 조수로 보이나요, 선생님? 개백수 베지터 주춥한 가정, 다 생략하고 퓨전부터 해서 트랭크스 만든 부르마, 갑자기 성인됐다고 연애 과정 생략하고 결혼부터 조진 오공, 뽀뽀함 당했다고 18호를 낚아챈 그리닝 18세까지, 이처럼 연애 얘기는 너무 과하다고 느낄 정도로 과감하게 생략하는 특징이 있죠. 이렇게 진행된 이유는 토리야마 선생이 직접 밝혔듯이 자기 자신이 본래 연애 이야기는 관심도 소질도 없다고 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보통 담백한 사랑 이야기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마지막으로 언제나 웃음이 있습니다. 갑자기 훅 들어오는 뜬금없는 소리와 벌러덩 리액션, 진짜로 코가 없다는 설정의 그리링, 식중독으로 죽은 불사조, 한없이 비용신 같지만 따라하게 되는 기뉴특전대, 망가질대로 망가지는 부르마, 강함 가는 거리가 먼 퓨전 포즈, 지구 멸망을 막기 위해 부우와 물어뜯으며 싸우는 오공 등 만화 장르 상황을 불문하고 언제 어떤 진지한 절체절명의 순간에서조차 언제나 정의가 이길 것이라는 희망을 선사해주며 웃으며 즐길 수 있는 토리야마식 개그가 가득한 것이 그게 특징이죠. 사실 토리야마식 극정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단편적인 샌드랜드나 코아가 토리야마 선생이 정말 그리고 싶은 것만 그리고 좋아하는 것들만 집대성한 낭만 있는 작품들이니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Q&A로 마지막을 장식하기에 앞서 토리야마 아키라라는 만화가가 만화라는 장르에 남긴 것은 무엇인지, 느꼈던 감정들을 정리해보자면, 우선 작가의 트렌드 선도, 토리야마는 극하체가 지배적이던 당시 상황에서 자신만의 독특한 화풍을 그것도 개그물에 접목시키면서 파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의 화풍은 당시 일본은 물론 한국 만화계에도 큰 영향을 미쳤죠. 소년 만화 왕도 전개 확립, 토리야마식 서사는 사실 아크플롯처럼 정말 상투적이고 뻔한 구조입니다. 그런데도 재밌죠. 왜 와이? 소년들을 열광시키는 소재와 전개 과정을 충실하게 따랐기 때문이죠. 수련, 악당과의 조, 우정을 통한 각성, 일상, 수련, 더욱 강한 척과 대결, 그리고 마지막에 등장한 주인공이 지금까지 만난 동료들의 힘으로 역경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국룰전개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나이다. 특히 각성을 통한 승리 공식은 지금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으며, 앞서 설명드린 컷 분배는 만화 문법으로 불리우며 아직까지도 수많은 만화가들이 답습하고 있죠. 소년 만화의 아버지. 그렇게 사실 저희가 이후 접한 소년 만화들은 대부분이 드래곤볼의 영향을 받았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크리링을 잃은 분노에 초사이아인으로 각성한 손오공을 모티브로 하여 나온 블리치 만의 나루토의 선인 모드, 고륙몬과 가위바위보권, 원피스 루피의 기어 시리즈 등 소년 만화 주인공들의 기술과 각성은 물론 빌런들 역시 프리저, 셀과 같이 더욱 독하게 진화하는 모습을 모티브로 하여 파생된 헌터헌터, 개미의 왕, 메르엠, 7개의 대제, 디자인 설정 등등 토리야마의 만화를 보고 자란 만화가들이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어서 또다시 전세계 만화팬들을 열광시키고 있으니 우리는 여전히 토리야마 아키라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토리야마 센세도 편집자한테 혼나면서 성장했나요? 정말 개같이 갈굼당했을 겁니다. 하지만 당시 숨겨진 원석이었던 토리야마 센세를 노력하는 천재로 만든 것이 바로 편집자들이었으니 아마 깊은 애진관계가 아니었나 싶네요. 바쿠마에도 나왔던 편집자가 눈앞에서 작가의 원고를 갈아버리는 에피소드의 주인공이니만큼 토리야마는 군자의 복수를 하고자 어금니 꽉 깨물고 대작들을 완성시켰으며 그 과정 속에서 거의 모든 악역들을 전부 편집자를 모티브로 만든 걸로도 모자라 오공의 성장?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응, 오공 청년으로 초진화, 달달한 러브 코미디 좀 넣어라.
응, 오공 바로 결혼. 이같이 편집자의 말을 죽어라 반대로 하는 방식으로 편집자들을 향한 분노를 귀엽게 풀어내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토리야마 선생은 흥칫뿐 하셨겠지만 편집자들 덕분에 지금의 토리야마 선생이 만들어진 것 역시 명백한 사실이죠. 그림은 잘 그렸지만 만화는 몰랐던 토리야마 선생에게 만화의 기본기를 가르쳤고 당시 최고의 인기자 북두의 권에게 밀려 고전을 면치 못했을 때 정적인 북두의 권에 대비해 역동적인 움직임을 살리자고 제안했으며 그게 빠른 전개와 무술대회 등을 제안해준 것도 편집자들입니다. 이처럼 편집자들과 일하도 작품이 유명해지면서 재조명을 받았었는데 당시 편집자들은 여전히 만화계 거물로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드래곤볼 이후 장편 연재 안 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닥터 슬럼프와 드래곤볼을 합치면 연재 기간이 대략 15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두 작품 모두 작가의 생명에 갈려나간다는 주간 연재로 진행했으며 토리야마 선생은 연재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펑크를 내지 않았었죠. 그렇지만 이런 무리한 일정 때문에 후에 건초형 같은 지병도 없고 오직 일만 했다는 것에 대해서 과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억지로 장기 연재를 하는 과정에서 하얗게 불태웠던 것이 아마 조금 이른 은퇴의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이후부터는 장기 연재는 하지 않고 단편작만 가끔 요청받아서 연재하게 되면서 드래곤볼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만화가로서는 이때 은퇴를 한 것이죠. 사실 드볼도 원래라면 피콜로 대망에서 완결을 내려 했지만 주위에 강곡한 연재 요청 때문에 억지로 장기 연재했었던 걸 감안하면 토리야마 선생이 장기 연재를 하지 않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토리야마 선생은 근면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동시에 엄청난 귀차니즘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에 살인적인 스케줄과 극한의 스트레스를 받는 장기 연재를 수락할 리가 없죠. 또다시 장기 연재를 하게 되면 무조건 평생 해달라고 부탁받았을 테니까요. 토리야마 선생은 역시 만화의 신 고트인가요? 일본에서 통상적으로 칭하는 만화의 신은 데지카 오사무입니다. 향후 어떤 센세이셔널한 작품이 나오듯 그 작품이 드래곤볼 이상의 매출을 기록한다고 해도 이건 인식의 문제여서 아마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오사무의 존재는 일본 만화계에서 절대적이니까요.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데지카 오사무의 후계자로 지목되었다는 것과 더불어 적어도 소년 만화 내에서는 토리야마 아키라가 만화의 신 고트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읽어도 재밌고 지금으로부터 30년 뒤에도 읽고 싶은 만화를 그렸으니 적어도 제게는 고트입니다. 별세하신 나는 3월 1일이신데 일주일이나 지나서 소식이 전달될 이유가 뭔가요? 타인에게 민폐를 끼치는 걸 극도로 꺼려하는 일본 메이와쿠 문화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일본에서는 유명인사의 경우 회사는 물론 먼 친인척에게까지 알리지 않고 최대한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날을 선정하여 사망 소식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토리야마 아키라라는 거장이 사망했다는 것만으로도 관계자들은 물론 전 세계 팬들한테 깊은 슬픔을 주는 것이니 신변 정리와 장례가 다 끝난 다음에야 비로소 공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한 유가족들을 위한 선택이었겠죠. 토리야마 선생님의 사망 소식이라면 기자, 사생팬, 안티 등이 전 세계에서 몰려올 것이며 당연히 원만하게 장례를 집행하기 힘들 것이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장례라는 것은 고인을 추모하는 의미도 있지만 남겨진 사람들을 위로하는 자리이기도 하니까요. 다른 것보다도 토리야마 선생은 자신이 이렇게 성공할 줄 모르고 본명을 써서 데뷔했던 터라 과거 전화번호가 공개되어 겪게 된 고초를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라고 할 정도였으니 사망 당일 공개했다면 유가족분들이 토리야마 선생님을 조용히 보내드리기 힘들었을 테니까요.
토리야마 아키라의 만화로 어린 시절을 채웠습니다. 토리야마 아키라와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그곳에서는 어떠한 아픔도 없이 좋아하는 것만 그리며 편히 쉬시기를.